오늘 아침 안동의 주택가에서는 경찰과 절도범과의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. 5km 구간에 걸친 쫓고 쫓기는 추격전은 절도범이 추돌 사고를 내면서 막을 내렸습니다. 엄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. 화물차 한 대가 사거리를 유유히 빠져나오다 경찰차를 발견한 듯 급격히 속도를 높입니다. 1, 2차선을 넘나드는 고개 운전이 이어지고 경찰차를 비웃기라도 하듯 갑자기 속도를 늦춰 따돌리기도 합니다. 차량 운전자는 47살 배모 씨. 훔친 차로 공사 현장을 돌며 사다리 등 350만 원 상당의 공사 자재를 훔친 절도범으로 무면허 상태였습니다. 하지만 주택가 도로 곳곳을 휘젓던 절도범의 도주는 15분 만에 끝났습니다. 내리막길에서 시속 140km 이상으로 질주하던 도주 차량이 오중 추돌 사고를 낸 겁니다. 범인의 도주 행각은 주차된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는 추돌 사고를 내면서 막을 내렸습니다.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된 배 씨는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회전하던 차량 운전자가 조금 경상을 입었고 여기에 저 용의자는 다쳤습니다. 경찰은 배 씨가 몸 상태를 회복하는 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.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.